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 된 딸아이를 안고 2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딸은 숨졌고 산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유가족 역시 아이의 엄마가 출산 이후 우울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열 달을 고이 품어서 낳은 아이,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지난 2일 저녁 7시경 경남 김해 한 아파트에서 네. 24살 엄마가 생후 2주 된 아이를 안고 자신의 집 베란다 8층에서 네. 뛰어내렸습니다. 마침 집안에 있던 남편의 신고로 119에 신고가 되었는데요. 네. 아이는 숨지고 엄마는 아하.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온 결혼 2주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네. 출산 후 2주밖에 안 된 시기여서 몸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였는데 그만 극단적인 그렇네요. 선택을 한 거죠. 네. 네, 결국에는 소중한 아이를 잃고 이제 본인도 뭐 팔, 다리 등이 곳곳이 부러져서 크게 다쳤겠죠. 크게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큰 수술을 받은 상황이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다행히 없습니다만 몸도 마음도 큰 상처를 입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아유, 나이가 이제 24살인데 그죠? 이거 저기 아직 어린 산모인데 어떻게 이건 뭐 어떻게 하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네, 사건 직후 가정에 뭐 큰 일이 있었는 건 아닌지 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알아봤는데요. 재작년에 네. 9월에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을 바로 한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입니다. 그렇네요. 그동안 작은 다툼은 있었겠지만 사실은 네.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주 뭐 가정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들이나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부부 관계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네. 유가족 말에 따르면 그 이 여성이 출산 전부터 약간 우울 증세를 앓고 있었고요. 네. 이날 당일에도 병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도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받으셨는데 조금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쪽에서 이제 남편분한테 많이 안 좋으시니까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약도 받아서 드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뭐 남편 진술로는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애 낳을 때쯤에서 되게 힘들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리고 여기 출산을 했어요. 참 어린 나이에 낯설고 물스런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이 워낙에 여성에게 큰 일이다 보니까 네. 특히 이번 같이 이런 다문화 가정인 경우 여성이 출산을 하면 본국에 있는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몸조리를 도와주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의 네. 경우에도 친정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딸을 보살펴 주시면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 베트남에서 어머니가 오긴 오셨군요. 오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걱정, 우울함을 네. 떨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 잃은 아빠 충격도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집에서 여성이 공책에 써놓은 유서 형태의 메모를 발견했는데요. 네. 베트남어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남편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맙다. 그러나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 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감보다는 불안과 짜증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 엄마 역할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이 결혼 이주 여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여성들 많은 여성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네. 우리나라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출산 후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냐는 물음에 무려 90%가 넘는 여성이 느꼈다고 대답을 했고요. 열아홉이군요. 네. 나아가 아이 낳고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1.7%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들 중 2%는 실제로 네.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예. 통계입니다. 예, 산후 보통 여성들도 산후 우울증 겪고 나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죠? 가족과 친구들 모두를 현지에 두고 떠나온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건 당연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걱정, 우려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네.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우리 네. 아이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부터 혹시나 커가면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아. 베트남에서 온 또 다른 여성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아기 낳고 후에 처음에는 아기 아픈데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말도 모르고 그 남편을 도움 받아야 돼. 근데 남편이 이래가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적재도 봐야 되고 두재도 봐야 되고 남편들도 오면 또 밥 해줘야 되고 그래 이제 힘들어요. 그 음식 못 먹고 그리고 한국 문화도 아기 어떻게 베트남이랑 좀 달라서 그래 제일 힘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은 모든 여성들이 갖고 있겠지만 특히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먹거리나 산후조리 방식 같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많다고 하고요. 또 육아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 방식에 있어서도 고부 간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회복지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시어머니 되는 분들은 보통 70대, 80대 되시고 저희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오시는 분들은 20대 초반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 이주 여성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아이를 케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세대 차이와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산후 우울증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요. 네. 산모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예,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어도 병원을 찾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전체 2%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 낳으면 원래 다 우울하다, 그렇다 네. 이런 위로를 하기보다는 평소와 조금 다른 증상을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네. 돕는 게 좋겠습니다. 흔히들 저기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거 감기 방치하면 폐렴되고 목숨 잃을 수도 있죠.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어떤 질병인 거고요. 예.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여성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3만 가구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분들에 대한 또 각별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